반갑습니다. 중년 대리티브의 벤틀리입니다. 오늘 제가 서울역에 나왔습니다. 아직 9시까지 안 됐는데요. 제가 광교 가는 코로나를 잡았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을 타고 서울역에 오면 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 마트 주차장에서 소리 나왔습니다. 예, 제가 광교로 이동해서 오늘도 한 바퀴 돌아서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퀘어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을 넘어오니까 콜이 계속 올라오네요. 잘못 잡았나? 그래도 광교 가겠습니다. 광교 가서 또 몇 개의 콜을 타고 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 도착했습니다. 11시입니다. 33km 44분 걸려서 광교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두 번째 콜 와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광교로 내렸습니다. 벤틀리의 출발 공식 1번 광교로 내려온다. 1번 공식에 따라가는데, 요즘 이제 두 번째 콜 잡아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가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동탄 가는 콜이 올라왔습니다. 300m 한 번은 거부했는데 내려가겠습니다. 인계로 가느니 그냥 여기에서 동탄 가서 세 번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동탄까지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톡방에 대리기사 사장님이 청주에 내려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청주에 내려가셨으면 터미널로 이동하세요. 제가 그걸 남겼습니다. 잘 살아서 돌아오시길 기대했습니다. 네, 제가 출발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까지 거리 250m. 도착해서 동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 가서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코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동합니다. 11시 57분입니다. 동탄에 도착했습니다. 16km 28분 걸려서 광교에서 동탄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콜까지는 잘 왔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분당이나 뭐 정자나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콜이 제가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북광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세 번째 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입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동탄 북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콜 하나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탈출하자. 1시 11분입니다. 제가 북광장에서 한 30여분 더 대기하려고 했는데요. 밀락 나는 콜이 올라왔습니다. 놀라보안 사거리 가서 밀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탈출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의정부 밀락으로 탈출하겠습니다. 감사한 콜이네요.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밀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착했네요. 출발합니다. 밀락에 도착했습니다. 2시 20분입니다. 72km 1시간 걸려서 밀락으로 이동했습니다. 출구가 어딘가요? 저쪽. 네, 출구 쪽으로 이동해서 제가 다음 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구를 찾았습니다. 나가서 밀락 먹자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콜 하나 잡았는데요. 소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천으로 이동합니다. 예, 출발지 8단지 이동했습니다. 제가 포천으로 네 번째 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1층 가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3시 52분입니다. 10km 17분 걸려서 밀락에서 포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첫 차를 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주변에 상황을 확인해 보고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끔 여기서 의정부로 나가는 콜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섯 번째 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는 밀락에서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도저히 뭐 콜이 없으니 그냥 포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콜을 탔네요. 네, 다섯 번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틀님은 잘 이동하고 계신가요? 홈으로 다 복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한 500여 미터 가면 버스 정류장 있는 걸 봤는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옥정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예, 옥정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리에서 떴네. 이동합니다. 공영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7분입니다. 9.4km 17분 걸려서 옥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이제 홈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홈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역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 데이티브의 벤틀리였습니다. 오늘은 5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